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K맨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처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또는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라고 불리우는 NHTSA라는 곳에서 작년 6월 달에 모든 자동차 메이커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 레벨 2 자율보조장치 운전기능 있잖아요. ADAS라고 불리는 운전보조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기능을 달고 있는 차나 아니면 현재 판매되고 있지는 않으나 메이커별로 실도로에 테스트하고 있는 레벨 3에서 레벨 5까지의 차들이 도로 안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각 메이커에서 교통사고 난 내용을 보고받고 그 내용을 고스란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다가 보고하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지난 1년 동안 각 자동차 메이커에서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레벨 2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난 사항들을 발표를 했어요. 일단 발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메이커가 어느 정도 사고를 냈고, 그게 어느 정도 사고 난게 보고가 됐고, 또 어떤 상황의 사고였으며 운전자가 심하게 다쳤는지 아니면 운전자와 차와의 문제가 아니라 차와 밖에 도로 외부의 환경, 보행자라든가 다른 벽이라든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자세한 발표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NHTSA라는 사이트에 가서 보실 수 있어요. 뭐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영어 못 하셔도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인 메인 내용은 테슬라가 70%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혼다, 그 다음 수바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단순히요. 근데 성능이나 기능들을 전혀 모르시는 그냥 차는 굴러가는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면 테슬라 별로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테슬라가 70% 정도 나온 거는 이 미국 땅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모델 3 같은 경우는 자동차계의 바퀴벌레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많은 차가 팔리고 있고, 현재 차의 생산 문제가 걸려있지 않다면 더 많은 차가 길에 돌아다녔을 텐데, 최근에는 생산 적체 문제 때문에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지금 예약해도 올해 하나 받기 힘들 정도로 이 정도로 많이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서 테슬라가 당연히 더 많은 사고가 났을 거다라는 내용은 추측할 수가 있는 바고요. 테슬라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또 하나는 테슬라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한 번쯤 그 이상은 테슬라를 타고 자율주행 보조장치를 다 사용해 봤을 거예요. 테슬라는 그 기능이 어떻게 보면 그 차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굳이 테슬라를 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용률에 대한 사고 빈도가 높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뭐 일단 테슬라는 떠나고요. 테슬라는 말 실수하면 안 됩니다. 테슬라 매니아들이 딱 이렇게 받아칠 준비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해서 마무리하고, 저뭐 이렇게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재밌는 거 보면 2등, 3등 앞쪽에 순위 차들이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뭐 혼다, 수바루, 포드 이런 메이커들이 앞순위에 있습니다. 현대는 뭐한건 있기 때문에 뭐 순위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뒤에가 있고, 그런데 보통 이 앞순위의 차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이 미국, 캐나다, 북미 쪽에 살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이두 브랜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젊은 층에 처음 차를 입문하거나 아니면 차를 조금은 재밌게 타는 스타일들의 사람이 선호하는 브랜드예요. 나름대로 그 브랜드 안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카 기능하는 그 모델들이 여러 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젊은 친구들이 어떤 자동차 모임에 있어서도 혼다 관련, 스바루 관련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확실히 젊다 보니까 차 타고 차에 있는 그 주행 보조 장치를 많이 사용해 보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덩달아 사고 비율이 많아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레벨 2를 발표한 내용은 각 언론에서 많이 발표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셨을 수 있겠지만, 레벨 3에서 레벨 5 사이에 완전 주행 자율장치죠. 물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는 없지만 이 차의 테스트 성과에 관련된 것도 지금 보고됐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아 이건 이 정도 이렇구나, 이런 건 이렇게 사고가 났고 이런 환경이 있었구나, 뭐이 정도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단지 이걸 보시면서 앞으로 자율주행 장치에 대한 이용에 있어서 특별히 내가 겁을 먹는다든가 이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겁먹을 필요 없죠. 안 하면 그만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초기에 발표된 내용에 이런 결과가 있구나, 뭐이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브랜드가 더 많이 낫다, 이건 현재까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담아두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가 많이 나왔을 거라는 건 누구나 감지했죠. 근데 요즘 테슬라 약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도로교통안전국이 6월 20일까지 팬덤 브레이크에 대한 조사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테슬라한테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상당한 깊이가 있는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테슬라에서는 실제 공개하기 매우 어려운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됐는데 이게 제가 뉴스를 접하기에는 6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하루에 2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린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는 낼 텐데 어떤 식으로 어떤 자료가 제출되게 될지는 그것부터 한번 지켜보는 것도 테슬라 매니아들이 이렇게 보는 이거는 자동차 매니아가 아니어도 테슬라 주식 산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군요. 아무튼 참 테슬라가 여러모로 핫 이슈가 많아요. 그죠? 그래도 현재 정말 잘 팔리고 있는 차고 특히 북미 땅에서는 길에 테슬라 하루에 몇십 대 보는 건 일도 아닐 정도로 길에 많이 깔려있는 이런 차이기 때문에 이 충성도는 이 북미에서 어마어마한 거를 직접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갈 거라는 거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는 거 하나하나가 심각한 뉴스거리도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테슬라하고 좀 거리를 분들한테는 하나의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는 핫 이슈를 갖고 있는 브랜드인 건 확실히 맞는 걸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의 자동차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변함없이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오늘은 조금은 골때린 뭐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겠다는 뭐 아무튼 그렇다는 뭐 영상 끊지 마시고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면서 이번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발표한 레벨2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치에 관련 사고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그렇다요? 네. 아, 오케이 알았어. 이민이란 걸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내가 하지 않던 게 뭔가 이렇게 느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 자르는 건데 머리 자르는 게 보통은 엄마들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엄마들이 했지. 엄마들이? 엄마가 했는데 코로나 때 미용실 여기 닫아놨었거든. 그래서 남자애들 머리 내가 자르자 해서 잘라주기 시작했는데 여러 번 잘랐어요. 오늘은 특별히 아 근데 이민 오고 싶은 사람들 그냥 자신 있으면 와요. 영어? 와서 배우면 돼. 갑자기 이민 얘기를 왜 하냐. 하여튼 머리 다 마른 것 같아. 어? 어 알았어. 큰 놈 먼저 자를 건데 아 맞아 얼굴 가려야지. 얼굴 나오는 거 싫대요. 좀 전에 제가 우리 애가 원하는 스타일로 요즘은 이 기계가 아주 잘 나와서 너무 좋아요. 코스코에서 한 50불 줬나? 그 전에 샀던 것도 있는데 그건 뭐 다 써서 버렸고 네, 조금 더 짧은 걸로 눈 튀기고 돌렸어요. 이렇게 해서 긴 머리 길이 맞추기 머리 자르는 거에서 안 배웠고 인터넷 보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 근데 처음에는 좀 약간 과감할 필요가 있어. 실패한다 생각하고 어차피 내 머리 아니잖아. 코로나 때 사실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학교도 닫고 이러니 뭐 집에서 어차피 있을 거 용감하게 해봤죠. 근데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더라고. 와 머리 진짜 많이 자랐구나. 잘 돼가고 있죠? 원하는 스타일대로. 자 그리고 머리 자르는데 이렇게 거울이 없잖아요 앞에? 아 그것도 좋아요. 스타일 그대로 나왔죠? 불만 있어?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치? 거울이 없잖아요 앞에? 아 그것도 좋아요. 뭘 어떤 스타일로 잘라드릴까요? 매번 하는 대로. 매번 하는 대로? 어 역시 단골 손님의 멘트는 그런 거지 원래. 고객의 취향에 맞게 확실히 젊은 놈이라 머리숱이 훨씬 더 많네. 나 사실 한국에 있을 때 미용실 되게 자주 갔거든요. 근데 이민 오니까 안 가게 돼. 뭐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기 밴쿠버만 해도 한국 분들이 많이 있어서 미용실도 괜찮은 데 있어요. 이렇게 딱 정해주면 이렇게 딱 고정. 이제 앞머리네. 야 이게 한국 살면 애들이 이렇게 잘라준다고 하면 아빠가 잘리겠습니까? 도망가지? 이게 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이민 생활의 그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실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 괜찮네. 응? 예. 우리 집안에 누가 털 많은 사람이 있다고. 털쟁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집에. 자, 서로의 느낀 점, 뭐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다시. 한국에 같은데? 한국에 집 막 니네가 중국 사람 같아. 아, 그래? 그래 알았어. 하여튼 수고했어. 이 동네가 해리슨 핫스프링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이냐면 유일한 밴쿠버 근처에 있는 온천이에요. 작은 동네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분위기는 이래요. 요 해리슨 요 동네도 크지 않은 동네다 보니까 시내보다 많은 레스토랑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와중에도 우리 한국분들이 하는 곳이 한 세네 곳 정도 돼요. 훌륭히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예, TMI다 이건. 이게 해리슨 레이크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오프로딩 코스가 괜찮게 있어요. 이렇게 요쪽이 해리슨 웨스트, 요쪽이 해리슨 이스트인데 웨스트 오프로딩을 타기 시작하면 이게 펜벌튼이라고 해서 위슬러 뒤까지 바로 갈 수 있는 한 4시간 정도의 오프로딩 코스가 있어요.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혹시 같이 가실 분 계신가요? 거기는 일반 튜닝하지 않은 차 갖고도 4륜 구동 기능만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또 가다가 보면 온천이 하나 있어요. 가니 온천인데 거기는 그냥 야생 온천이에요.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코스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온천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야, 여기 많이 바뀌었다. 다 개발 중이에요 여기. 예전엔 진짜 이런 것도 없었는데 휴가철 때가 사람이 많아서 지금 아직 휴가철은 아니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죠. 약간의 모래사장도 있고 이 주변에 괜찮은 골프코스도 있어요. 가까이에는 나인홀 골프장 있나? 그런 걸로 기억하고 뭐 여기서 한 15분 거리 거기에 정규 규모 18홀 골프장이 있는데 한국분들 많이 거기서 치시죠. 골프를 혹시 배우신 분들은 캐나다 와서 골프 여러 방법으로 싸게 즐길 방법 많거든요. 근데 한여름에는 뭐 좋은 골프장은 여기도 비싸고요. 그렇더라도 뭐 할인권 쓸 수 있고 뭐 트와일라이트 해가지고 오후 늦게 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18홀 돌면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시간이죠. 그걸로 해서 하면 비싸지 않게 골프 충분히 즐길 수 있죠. 이런 곳도 있다라는 거 뭐 여기 사신 분은 너무나 유명한 곳이니까 잘 아실 거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저런 것도 있네. 밴쿠버에서 한 차로 차 없을 때 미친 듯이 쏘면 한 시간도 안 걸려서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차 뺏기고 유치장 갈 수도 있고요. 그냥 정상 속도로 오면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해리슨 끝. 자, 암튼 들어가세요 여러분.